비서 언니! 우리 재료 다 찾았어! 어? 벌 세 분이 같이 찾으신 건가요? 기묘한 코어와... 이번 재료 준비 시합의 새... 아니, 벌써 끝이야? 아직 부유속도... 말도 안... 에휴, 서둘렀는데도 한 발 늦었군. 그럼 우승자 세 분은 군옥각으로 가시지요. 어? 북두는? 북두 씨는 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오실 거예요. 우선... 그래! 그럼 우리 먼저 군옥각... 와... 선가 부적과 기묘한 코어를 결합해 군옥각 제어실에 넣으면 됩니다. 이로써 군옥각 제거는 정식. 다들 수고 많았어요. 우와! 운 선생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얼핏 듣긴 했어요. 맞아요.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, 은광님? 운 선생이 야심차게 준비한 새 연극인 만큼 엄청난 작품이겠죠? 첫 공연은 새로 지은 군옥각에서. 군옥각은 아주 높은 곳에 있어 바깥으로 산들이 하... 감사합니다, 은광. 번거롭다뇨. 여행자, 신학씨, 그... 넌? 나한테 무엇을 묻고 싶지? 미리 말하는데 네 오빠의 행방은 나도... 은광은 항상 눈치가... 장사는 너희 생각처럼 쉽지 않아. 돈 버는 법을 묻는... 우와, 나 아직... 얼굴, 너희가 급히 금전적... 우와! 이제 우리들 다 질문 끝! 나? 그래! 고마워. 그래요? 좀처럼 얻기 힘든... 에이, 낭비하면 안 되지! 은광, 당신은 내가 리월학... 재미있는 질문. 리월항은 포용의 도시. 따라서 중요한 건 당신... 소속감? 그래요. 여기서 누군가를 만나거나... 아무튼... 그렇군. 여, 수다 중이었어? 함대에 다녀오느라 좀 늦었네. 에이, 빨리 와! 이제 북... 나? 없어? 은광한테 억지로 끌려와서 도와주... 은광, 지난번에 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. 내 함대만으론 처리하기 어려... 걱정 마. 준비 다 됐어. 좋아. 너도 조심해. 방... 북두, 은광! 군옥각이 하늘로 올라가면 알게 될 거야. 하지만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라 모르는 편이 더 좋을지도 몰라. 처음 군옥각이 올랐을 때 난 그 끝에 선 채 공중에 그때 생각해. 지금도 내 바람은 변했. 난 군옥각 모두 상승의식을 시작한다. 역시 온 건가? 소용돌이의 여세, 베이슈트. 그게 누군데? 오셀의 아내, 소용돌이 마신의 마지막 추종자. 은광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? 바다의 변화에 민감한 북두가 몇 달 전부터 경고했거든. 이 시점에 군옥각을 재건한 것도 군옥각에 대한 베이슈트의 추모를 이용해 바다 밖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었어. 그렇구나. 그럼 빨리 선인들을 불러오자. 아니, 어? 인간이 다스리는 시대이니 리어랑의 인간들이 스스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해.
뭐지? 파도가 오고 있어. 넌 날 때부터 이런 팔자였어. 살아봤자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뿐이야. 차라리 네가 죽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낫지. 네 힘을 타인을 위해 쓸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 사회에 제대로 어울릴 수 있단다. 너흰 뭐하러 왔어? 우리도 너 혼자 위험에 맞서게 둘 순 없다고! 위험? 그 정도는 아니야. 리월향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뒀어. 그녀는 중상을 입었고 집념으로 버티고 있는 거지. 내 체력도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내 전문이야. 우리도 도와줄게! 기와 정신을 하나로. 얽혀들어라. 지금 선고한다. 모습을 부여하리. 차가운 얼음의 화신. 영혼 소환. 나와라 우주. 기운 차리세요. 의식의 얼음 분신. 회수. 마무리. 내 부름에 답하거라! 아프다고 울지 마. 참모습을 부여하리. 하늘의 측면.
공연 시작! 차! 후루루! 차왓! 잡았다. 아! 얽혀들어라. 심판한다. 아! 의식의 얼음 분신, 기와 정신을 하나로. 힛! 회수. 조급해 할 것 없. 유! 아프다고 울지 마. 나타나 의식의 얼음 분신 계율에 따라 행하리. 도망갔어. 쫓아갈까? 여긴 견고하지 않아서 계속 쫓아가기엔 너무 위험해. 무너지면 결과는 아주 끔찍할 거야. 우선 돌아가자. 힘이 좀 과하게 소모된 것뿐이니까 괜찮아. 혼자 녀석을 해치우려고 했는데 너도 같이 따라올 줄이야. 안심해. 당분간 못 올 거야.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으니 다른 곳으로 도망쳤겠지. 방금 물속에서의 상황은 어땠죠? 해결됐어. 물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친 상태여서 별로 힘 안 들였어. 다행이군요. 어쨌든 이번 위기를 무사히 넘겼어요. 제대로 대접할 테니 나중에 같이 군옥각으로 와요. 은광님, 함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물속에 그 괴물이 고운과 근처를 떠났고 주변 해역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수고했어. 천암군 상황은 어때? 은광님이 준비해두신 약과 각청님의 지휘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이 아가씨가 도와주신 덕도 크죠. 천암군 전체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. 난... 다행이야. 다음에 운 선생의 연극을 봐도 그런 칭찬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. 영웅이 될 생각보단 널 지키려고 한 것뿐이지만. 병사들이 잘 쉴 수 있도록 해줘. 그렇다고 너무 태만해선 안 돼. 그녀가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. 네! 그렇게 오랫동안 관찰하셨는데 결론이 났나요? 하, 내 의견을 물은 것이냐. 신학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렇게 순탄치 못했을 것을. 인정합니다. 하지만 과정이 좀 험난했을 뿐 최종 승리는 어차피 저희였을 거예요. 정 안 되면 군옥각 하나 더 부수죠 뭐. 너희가 귀중기를 모방하여 개조한 것을 보았다. 확실히 기발한 생각을 했더군.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은 지난번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지. 통과는 시켜주마.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있을게야. 네, 지켜보도록 하지. 제가 천권의 자리에 있는 한 리얼의 안전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. 신학, 몇 년 전 네가 몰래 산을 내려갔다가 괴로운 안색으로 조용히 돌아온 것을 보았다. 이번에 리월항에 와서 심경이 좀 달라졌느냐? 네, 정확히 설명하긴 힘들지만 생각보다 즐거웠어요. 그럼 됐다. 여행자, 신학을 잘 좀 부탁하네. 그러고 보니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는데. 그건 됐어요. 그래? 흠.
이 녀석이나 저 녀석이나 듣기 싫으면 됐다. 나도 말 안 하면 그만이지. 이만 돌아가겠네. 일단 푹 쉬고 피로가 좀 가시면 같이 군옥각으로 올라와요. 군옥각 왕궁뿐 아니라 리얼이 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도 축하해야 하니 이번 연애는 무척 성대할 거예요. 여기에 계신 분 모두 저 은광의 귀빈입니다. 오늘 부디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. 술을 못하시는 분은 음료로 대신해 주세요.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 술뿐만이 아닙니다. 군옥각의 아름다운 경치도 여러분의 마음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. 들으셨어요? 오늘 운 선생이 무대에 오른대요. 예! 솔직히 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. 운 선생의 공연은 하나도 빠짐없이 보거든요. 아, 이번 무대엔 사원을 가른 신녀라고 하던데 운 선생 아버지가 쓴 작품 말입니다. 너무 기대돼서 밤잠까지 설쳤다고요. 보세요. 운 선생이 무대에 올랐어요. 这里本该接近尾声，但今日我再添一笔，唱与诸位。鹤归，茫茫天地无依靠，孤身离去。今日再会，新朋旧友坐满堂，共聚此时。
어때요? 나쁘지 않은 무대였죠? 진짜 대단해! 나중에 페이몬도 배우고 싶어! 좋은 무대였어. 그리고 고마워. 아니에요. 신학씨 덕분에 사원을 가른 신녀가 더 완전해졌어요. 연극은 막을 내리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죠. 앞으로 꼭 리월항의 일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요. 고마워. 변화의 계기를 이미 찾은 것 같아. 운 선생! 여기 계셨군요. 에? 이 백발의 아가씨한테 뭔가 특이한 분위기가 마치 선인 같네요. 설마 당신이 그 신녀? 그리고 이분은 그 유명한 여행자 아닙니까? 여기까지 헛걸음한 건 아닌 것 같군요. 저도 여기 좀 껴도 되죠? 자,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. 콧구멍이나 눈으로 남은 술을 마시고 싶지 않다면 당장 자리를 뜨는 게 좋을 거야. 이 익숙한 느낌은 신하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. 뭡니까, 당신? 진정해, 신하! 진정하라고!